아까 낮에 상철이 만나서 무슨 얘기한 거야?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왜 차자철은 이상한 소리를 해? 너 혹시 상철이한테 고백할 고민한 거니?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잊었어? 사람을 죽였어. 그건 범죄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. 걔가 그걸 알고도 널 받아들여줄 것 같아? 오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고민했고, 오빠만 이해해준다면,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약혼해서 같이 떠나고 싶어요. 정신 차려, 한채림. 남녀관계가 영원한 줄 알아? 사랑, 그것만큼 무너지기 쉬운 감정도 없어. 기껏 1년 정도 사귄 감정이 10년 이상 키운 나보다 더할 것 같으니?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난 널 친딸로 생각하고 키웠어. 피임까지 하면서 아이도 갖지 않고 기른정이 있고 모성애가 있다고 나한텐. 좋아. 네가 나보다 상철이를 더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. 나 손 뗄게.